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제14회 순환매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순환매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순환매라고 하면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순환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업종 섹터 내에서 그 주도주가 상승 랠리를 마치고 나면 이등주들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 이등주가 올라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최고 힘없는 애들이 오를 듯말듯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그 순환매가 매기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업종 내에서 순환매라고 그러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이렇게 IT가 오늘 아주 강세입니다. 그죠? IT가 강세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업종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쭉쭉쭉 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2.4%, LG전자가 0.57%, 뭐 등등등 삼성전기, 이런 밑에 후발주들이, 업종 내 후발주들이 오늘 주도주가 잠시 주춤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이 후발주가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업종이 다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종 내에서 지금 IT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업종 내에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지금의 장세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업종별 순환매 내지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오늘 같이 간다고 해보십시오. 오늘이 힘없는 그런 조정일 수가 없고, 종합주가 지수는 세게 치고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겠죠. 그러나 종합주가 지수는 좀 묶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의 입장에서, 내지는 우리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업종 내에서 순환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업종별 순환매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IT가 쭉 가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요. 그 바톤을 조선주가 또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IT가 조금 주춤할 때 조선주가 쭉쭉쭉쭉 랠리를 좀 거치고요. 또 조선주가 조금 주춤할 때 철강주가 바톤을 이어받고 쭉쭉쭉 가버립니다. 자, 철강주는 보통 또 건설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오늘 보시면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오늘은 주도 업종이, 자, IT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들이 있고, 코스닥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반도체 강세입니다. 조선주는 뭐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뭐 거래 정지가 5월 4일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뭐 현대미포 한 종목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또 강세를 보이네요. 자, 반대로 자동차가 아주 뭐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등들어서 안 좋겠죠. 자, 유통주는 쏘쏘입니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자, 내수주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자,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고. 자, 철강은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철강주 괜찮네요, 그죠? 자, 화학주는 오늘 안 좋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건설주 오늘 괜찮은 것 같네요. 소형 건설주에서 오늘 중대형 건설주는 강보합 정도인데 약간 상승을 하고 있으나, 자, 소형 건설주에서 아주 강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업종별 순환매라 할수 있겠죠. 업종 내에서 순환매라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먼저 치고 갔었습니다. 랠리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종목들이 조금 주춤할 때 바톤을 받아서 이런 소형 종목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것을 순환매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업종 내에서
순환매. 자, 주도주가 가다가 좀 주춤하면, 자, 후발주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는 그런 업종 내 순환매가 있고, 또 업종별 순환매. 이렇게 IT나, 철강이나 건설주가 잘 가다가 조금 주춤할 때 바톤을 이어받아서 조선주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주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순환매. 오늘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같은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고점 부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을 때는 이런 순환매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정 종목만 가는, 특히 주도주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일어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